특정 저작물의 특례라는 규정이 있는데요. 이 규정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 제작자가 필요한 권리를 양도받는 것으로 정되고 있습니다. 콘텐츠 산업은 기본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.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.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한 또 보상적 측면도 없지 않다는 거죠. 협상 테이블에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앉아서 글로벌 OTT를 상대로 뭐 가령 인센티브도 없고 2차 인접 효과, 파생 효과 이런 것을 나누는 그런 걸로 지향해야 되고요. 그것은 앞으로 하게 달렸다.